그게 꼭 바지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지금 앞으로 개가 나올 때 설명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형료는 바지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서 약간씩 변동사항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 들으면 한 번 들은 거하고 두 번 듣는 거 틀리거든 그죠? 첫 번 듣는 거하고 자꾸 틀리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이 형료로 막 이게 몰아서 이쪽으로 막 와 이게.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왜 형료가 파자라 그랬는데 왜 돈이 많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면 현재 나는 없어. 돈을 내가 소중히 쥐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나 지금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이 집에 우리 농안에 있던 돈이 막 은행으로 자꾸 가. 그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창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이쪽 저쪽 돈이 막 수금이 돼가지고 막 들어가 저거 창고로. 그 창고로 들어간 게 돈은 없잖아. 내 수중에 호주비 돈은 없어. 밥값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없는 돈은 파재가 아니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부자의 사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런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라고. 자, 형요. 형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실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론을 알아놓고 실제 통계 이제 배를 딱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돈이 많, 저 사람 부자요. 어떤 호텔 회장님 걔가 이렇게 한번 나온 게 있는데, 그 걔 실례를 들 거예요. 그 양반 돈 많아. 막, 그 사람은 이쪽에도 돈이고, 저쪽에도 돈이고, 이래 막. 그런 뭐, 아이고, 우리가 배울 때는 파자라 그랬는데 돈 많이 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걸 말을 의미를 해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때, 자, 한 10분 남았으니까 길게 다음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다 토막토막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새는 출발지는 출발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들어요. 근데 이제 두 번 들으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모든 새는 출발지고 응은 목적지다. 그리고 새가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응은 상대고 이게 새가 뭐가 거리 딱 떴어. 관이 떴다, 재가 떴다, 부가 떴다,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새가, 그죠? 새가. 그리고 지세했다 그래요, 지세했다. 지세했다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재가 딱 이게 뜨자, 새가 재야,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일진으로 새가, 이게 뭐 재가 딱 됐다고 쳐요, 만일에. 그러면 딱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나는 돈이 있다. 에? 돈이 벌고 싶다. 돈이 벌고 싶다. 돈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다. 아니면 돈이 벌고 싶다. 그럼 돈이 있다, 돈이 벌고 싶다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전체 나머지 요호 다섯 개가 있잖아. 그것이 새로 어떻게 그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벌고 싶다가 될 수 있고 난 돈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지시했다 그래. 그럼 관이 지시했다. 그러면 나는 남자를 알고 싶다. 여자 같으면 아니면 나는 취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시했다는 거는 그런 의미. 이제 학문으로 책을 읽다 보면 지시했다는 건 자꾸 이게 떴다 이 말이야. 오늘 이 개가 이거 떴다 이거는 내가 이러한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이 막 우르르 떠요, 새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 알고 싶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 그 지세한다는 의미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딱 당사자가 보러 왔는데 새가 딱 뭐가 떴어요. 부가 떴어요. 그러면 한 이제 나이를 좀 고려해서 10대에 보고 너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대는 벌써 공부야. 네가 공부 좀 열심히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것 같네 이 말이에요. 부가 떴다고 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학교를 좀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때 이제 관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부가 뜨면은 일단 학생 공부잖아. 그러니까 관은 학교입니다. 학교 공부가 아니고 관은 학교의 학교, 부는 공부고. 그래서 관인상생을 보는 거야. 내가 어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게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지시했을 때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학생한테는 직업이 학교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른은 직업이고 선임 같으면 절간이 관이요.
내 일터라고 일터. 쟤도 일터로 보고 관도 일터로 봐요. 그래서 재생관 하잖아요. 재생관. 재생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애들 대학 갈 때 뭐 아니면 취업할 때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절대 문서는 아니고 한 50대쯤 부인이 왔어요. 나는 부동산을 좀 사도 되나요? 부가 딱 지시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부동산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이 있다 아니면 사고 싶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문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원신이 중요해요. 원신. 왜 원신이 중요하면 명리가 됐든 뭐가 됐든 원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왜 원신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20억이 있다. 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20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현재 없어도 2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돈이 많느냐 할 때는 어떻게 더 낫겠어요? 20억이 있다. 난 20억을 벌 수 있다. 누가 더 돈이 많은 거예요? 20억이 있다가 아이, 다 그럴 줄 알고 물었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은 거야. 아이고, 그거 답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은 거야. 그 왜 내가 원신 얘기를 하냐면은 20억이 있다 하는 건 재고 20억을 벌 수 있다 하는 건 식상이 재를 도와주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궁이나 육표나 사주에 재만 딱 있는 것보다 식상이 식상 생재를 해줘야 그 재가 실하고 인수도 그냥 인수만 좋은 게 아니라 관인상생 해줘야 그게 인수가 제대로 된 인수듯이 이것도 20억이 있는 것보다 2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능력자예요. 깊이 들어가서 가볍게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가볍게 20억이 있는 거는 끝이요. 근데 20억을 벌 수 있다는 거는 무한대를 말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능력자라는 뜻이잖아요. 현재 20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침표요. 그건 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20억을 벌 수 있다는 건 식상 생계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손생계인 거야. 자, 우리가 그 가벼운 얘기 같아도 그런 소소한 거를 이치를 잘 모르다 보면 이거 통변하는데 엄청 차질이 많이 줘. 아이고 당신 돈 있네. 그럼 다 역을 하면? 그거 다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잘 본다 못 본다는 말 한마디에 따라 달 그 사람의 저 사람 되게 잘 봐. 아 그냥 좀 봐. 이거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떻게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가 동하잖아요. 아까 그치 뭐 육효가 동했다. 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신인가 태신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진신 태신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진신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 태신은 퇴보하는 거. 그럼 관이 진신을 했어. 아이고 관이 발전해서 성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해서 아이고 야, 이제 옷 벗어야 되겠네. 거꾸로 갔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신 대신은 효가 동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먼저 봐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개를 탁 갖다 놔놓으면 뭘 먼저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보는 순서가 새부터 딱 보는 거예요. 새를 딱 보니까 새가 뭐가 지세했다. 아 그러면 재간부 형손에서 뭐가 지세를 했다. 이게 지세했다 저기 지세했다에 따라서 그게 내정법을 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뭐 여쭤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준 사람은 둘, 안 가르쳐준 사람은 8명이에요. 왜냐면 아 그 글에 나오잖아요. 그 왜 물어보세요? 다 아는 거를 그 글에 나오잖아 이러고 안 가르쳐줘요. 그럼 안 가르쳐준 걸 자꾸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딱 육효를 보게 되면은 새에 따라서 당신 뭐가 딱 지시했잖아. 당신 이것 때문에 왔네요. 그게 그 말이에요. 당신 이러이러한 문제로 상담하러 오셨네. 그 내정법을 쓸 때 이 지세를 하는 걸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새는 그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는 거야. 새응을. 저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하면 응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을 보러 왔으면은 그 부동산이 응이고 내가 새잖아. 그죠?
내가 새거 부동산 응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수준의 부동산 응이 지랑 짝짝꿍이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는 돈은 요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만큼 좋아. 삼전도에서 이렇게 딱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가 벅차잖아. 세형에서 말 충이야. 세형이 충이면은 집하고 지 생각하고 따로 논다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좀 공부해 놓으면은 복잡하게 막 명리 갖고 까디비가 그 정도 보려면 되게 복잡해요. 얼마나 선수돼야 그 정도를 보는데요.